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지금부터 광주 MBC에서 개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광주 MBC는 오늘 저녁 지상파와 유튜브로 중계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지역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출구조사 결과로 만나보겠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출구조사 예측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가 90%로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강형구 후보가 2위입니다. 이어서 광주 동구 남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74.4% 1위로 예상됩니다. 무소속 김성환 후보 2위로 예상됩니다. 광주 서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후보가 64.2%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이어서 광주 서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구남 후보가 70.9% 예측 1위입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2위로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79.3%로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정명 후보가 14.6%로 2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수 후보가 67.5% 예측 1위입니다.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2위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79.7%로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정의성 후보가 9.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 을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2.5%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는 2위로 예상됩니다. 전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75%로 예측 1위입니다. 무소속 이윤석 후보가 12%로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전남 여수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 88.1%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2위로 예상됩니다. 여수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69.6%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무소속 권호봉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57.8% 1위로 예상됩니다. 예측 2위는 진보당 이성수 후보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혁 후보가 67.2%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측 2위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입니다. 다음은 나주 화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정훈 후보가 70.5% 예측 1위입니다. 진보당 안주용 후보가 2위로 예상됩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61.1%로 예측 1위입니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88.7%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는 2위로 예상됩니다. 해남반도 진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88.4%로 예측 1위입니다.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가 예측 2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암 무한신안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76% 예측 1위입니다. 무소속 백재욱 후보는 2위로 예상됩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로는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광산을 선거구가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고 있죠. 민주당 민영배 후보와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캠프를 각각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민영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은 기자, 현재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선거 캠프 사무소는 환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꽤 벌어지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아주 자신 있게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데요. 민 후보도 개표 방송 결과를 지켜보다 조금 전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신도시가 집중된 곳으로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은 곳입니다. 당초 민주당 현역 초선인 민 후보가 경선에서 여유 있게 공천을 받아냈지만 이낙연 후보가 제3지대 정당으로 홀로 서기를 시도해 맞붙게 되면서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 투표율은 67%입니다. 지금 분위기 그대로 이낙연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지 투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후보 선거 캠프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민영배 후보에 맞서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천홍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산구 지역구에 있는 이낙연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곳 분위기는 조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이낙연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오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민주당 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고 오랜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홀로서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과 사실상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전국적 기대를 모았지만 상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출구조사 결과에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된 만큼 지지자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MBC는 4.10 총선 민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고정 패널을 대상으로 여론 추이를 추적하는 패널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호남권의 응답만 따로 살펴봤는데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민감도가 높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MBC의 패널 조사 결과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광주 전라의 지역구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물었더니 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62%,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76%까지 올랐습니다. 21%였던 없음, 모름, 무응답은 6%로 줄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당으로의 결집은 뚜렷해진 반면 이준석, 이낙연 대표 등이 이끄는 신당 창당 바람이 광주 전라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지역의 비례정당 표심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는데 그 기점에 조국혁신당의 창당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투표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조사 초반 지역구와 비례 모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고 대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서로 다른 정당으로 선택하겠다는 이른바 분할 투표 성향은 30%에서 48%로 증가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이른바 지민비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호남 지역에서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표심이 다른 지역에 사는 호남 향후들의 표심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존관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협력적 경쟁관계예요. 협력적 경쟁관계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호남 지역 표심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이번 총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역대 어느 선거든 국민들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 정신을 표에 투영하죠. 특히 정치 관여도와 파급력이 높은 호남의 민심은 전국 판세의 가늠자로 평가받아왔는데요. 최근 20년간 치러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고 어느 진영의 승리로 이어졌는지 분석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총선 의석수는 18석. 전체 국회의원 300석의 6%에 불과하지만 선거 때마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돼 왔습니다. 지역 민심의 향배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 당시 광주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이면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18석 전석을 몰아줬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사법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는데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포함해서 180석을 확보해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녹색 돌풍으로 나타난 2016년 20대 총선은 야권의 재편을 통한 정권 창출 민심과 함께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2개월 만에 광주 8개 전체 의석을 싹쓸이했고 전남에서도 10석 중 8석을 거머쥐는 호남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 운영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선 국민의당, 수도권에선 민주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 즉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연장이냐 민주 정권의 탈환이냐. 대선을 1년 반 앞두고 치러진 2012년 19대 총선은 집권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준 야권 지도부의 회초리를 든 선거로 남았습니다. 지역에선 전체 19석 가운데 16석을 당시 민주통합당에 몰아줬지만 대한정당으로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내줘 박근혜 정권 탄생에 교두보만 쌓아줬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 역시 경제 이슈 선점에 실패하면서 광주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여당의 절반인 8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핵심 의제였던 2004년 17대 총선에선 지역 유권자들이 심판자로 나섰습니다. 광주 7석 전석, 전남 13석 중 7석을 친노무현 성향의 열린우리당에 몰아주며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 민주당을 표로써 심판했습니다. 원내 152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선 의제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 여론조사로만 보면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이런 지역의 민심이 불과 수백 표, 수천 표로 갈리는 수도권 민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잠시 뒤 개표 방송을 통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방금 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표심을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구조사 결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197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대 99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신 바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당초 뭐 언론에서 뭐 200석까지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200석 이상을 이제 야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적인 그리고 전체 의석 분포도 그렇지만 뭐 일부 경합 지역 뭐 예를 들면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광재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이제 김태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승리하는 것 그런 결과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짚어주신 것처럼 좀 격전지로 분류됐던 선거구에서 이 여당 진영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그런 선거구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판세, 어떤 게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이 이번 총선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최상병 수사에 대한 개입 뭐 또는 뭐 외압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정섭 호주 대사 뭐 도피성 임명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탄핵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이 거부권 행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들을 키워왔고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전남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광주 전남 출구조사 결과도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바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다들 예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있는데 이제 광산을의 이낙연 후보가 출마한 광산을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출마한 서구갑 이 두 지역 이낙연 후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나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역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그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대표도 뭐 아무 힘이 없네요. 그 이번 총선에서도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오히려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물급 정치인들이 등판을 했음에도 좀 민주당 단일 대우가 단단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뭐 정치 양극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에 대당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의식이 투표로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21대에 이어서 22대도 요소야대 전국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어떤 전국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계십니까? 요소야대 뭐 21대도 요소야대였는데 그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또 이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용산에서는 저기 대통령 내외분들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여권 내에서는 이제 책임 공방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정국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가 뭐 저는 이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특검 국면으로 바로 돌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병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출구조사 예측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가 90%로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광주 동남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74.4%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후보가 64.2%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후보가 70.9% 현재 예측 1위로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79.3%로 예측 1위입니다. 광주 북구 을입니다. 민주당 전진숙 후보가 67.5%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79.7%로 예측 1위입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2.5%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목포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75.75%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 갑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주철현 후보 88.1% 1위로 예상됩니다. 여수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69.6%로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순천광양 곡성 구례 갑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57.8% 1위로 예상됩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67.2%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가 70.5% 1위로 예상됩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61.1%로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88.7% 예측 1위입니다. 해남 완도 진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88.4%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마지막 선거구는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76%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택 2024 광주 MBC 개표방송 일부 함께하셨습니다. 광주 MBC의 개표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50분에는 광주와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 진행하는 개표방송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